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손흥민, 김민재 9월 A매치 명단 합류. 부상 이강인은 제외.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28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박효신의 해피투게더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손흥민, 김민재 9월 A매치 명단 합류. 부상 이강인은 제외였습니다. 9월 유럽 원정에 나설 친선 경기 명단 A매치 축구대표팀 25명 공개가 됐습니다. 손흥민, 김민재를 비롯해서 김영권, 이재성, 황인범, 황희찬, 조규성 이런 주축 멤버가 예상대로 뽑혔고요. 김지수, 이순민, 김준홍 선수 생애 처음으로 A대표팀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강인 선수 참 아쉽죠. 최근 부상에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데 명단에서 이제 제외됐습니다. 빨리 좀 회복해서 아시안 게임에는 좀 좋은 컨디션으로 참가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한국 시간으로 9월 8일 웨일스전 또 13일에 사우디전 예, 잘 마치고 또 여기서 아시안 게임에 가야 되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연이어서 좋은 승리 소식 계속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A대표팀 경기는 중계하지 않고 아시안게임을 또 중계를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막 나가는 용안상담소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가 자기만큼이나 잘못된 분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찐상담을 해주는 고민상담 코너 열릴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일침도 쏴드리니까 고민 있는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사연을 남겨주세요.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유튜브 엘아웃 채널에서도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편한 플랫폼으로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9888님, 배성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사는 32살 오승윤입니다. 제 남자친구 강성록 씨가 아마 라디오 듣고 있을 거예요. 잘 부탁할게요. 남친을 저한테 부탁한다는 건가요? 뭐, 예, 뭐 잘못된 거 아니죠? 예, 그냥 인사, 뭐 사랑한다 이런 얘기죠? 예. 자, 어쨌든 예쁜 사랑하시고요. 조아나님, 실내 골프장 처음 갔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저는 아무래도 골프하고는 안 맞는 사람 같아요. 어색해서 도저히 못 치겠더라고요. 어색해서 못 치는 겁니까? 아니면 실력이 좀 그런 겁니까? 그래도 거기서 좀 연습을 해야 실력이 좀 올라가는 거죠. 레슨도 좀 하시고, 예. 누가 이렇게 좀 가르쳐주고 그러면 덜 창피하니까. 예. 돈을 좀 써야 그래도 골린이 탈출합니다. 4784님, 지금 이 시기에는 대학생들이 제일 강합니다. 왜냐고요? 개강해서요. 하하하하, 제발 살려주세요. 개강해가지고 지금 제정신들이 아니네요. 김윤정님, 동남아처럼 습하고 덥더니 이제 살 것 같아요. 더위에 약한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가을이 좋은데 너무 짧으네요. 그렇죠. 가을 너무 짧죠. 봄도 짧고. 근데 지금 동남아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 여름엔 동남아보다 더 뜨겁고 덥고 습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체감이 그렇다고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예,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1667님, 배디 요즘 풋살을 열심히 뛰고 있는 밖에 돌아다니는 베테노입니다. 한국의 누니에스라고 불릴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리버풀 팬이신가요? 예. 아니 뭐, 하여튼 진짜 리버풀 엄청 어제 대단했습니다. 어제가 아닌가 오늘인가? 예. 자, 감히 누시늘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어제 미쳤었다라고 하신 분 있고, 퇴장 반데이크가 퇴장을 당했는데 누네스가 영웅이 됐죠. 6531님, 8년 전 오늘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입단한 날입니다. 그때만 해도 프리미어리그 득점 왕에 주장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 2015년 오늘인가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2015년. 이때가 제가 독일 그
가 있을 때 차범근 감독님이랑 같이 레버쿠젠 경기를 보러 갔다가 물 먹은 날이군요. 차 감독님이 흥민이 경기 보러 가자 이러면서 저를 태워갖고 레버쿠젠 경기 보러 갔는데 차 감독님이 레버쿠젠 수뇌부들이랑 만나고 오더니 야 흥민이가 토트넘가 된다. 예, 차 감독님이 바람 맞았던. 예, 물론 이제 이적이라는 거는 비밀리에 추진해야 되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어쨌든 예, 아픈 기억. 예, 그러니까 축하해줘야 되지만 그래가지고 거기서 경기 한 게임 보고 왔던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드러내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영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결혼도 안 했는데 검색창 연관 검색어에 이혼이 뜨는 남자 롱맨 정영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직 이혼을 안 한 남자 롱맨 정영국입니다. 연관 검색어에 이혼이 제일 먼저 뜹니다. 이거 왜 뜨는 거죠 대체?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잘못됐죠 이렇게? 예언인가? 아, 연관 먼저... 검색어로 떴으면 하는 단어 있습니까? 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네, 별로 검색도 안 해보는데 갑자기 오랜만에 검색을 했다가 딱 뜨길래 이건 뭐지? AI의 그 미래작용인가요? 뭐지 이게? 지난주에 허리가 잘못돼서 기어오셨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반 기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침을 맞게 되면 몸이 좀 꽤 빨리 회복이 되는데 네네. 노쇠화. 그것 때문에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예. 네. 박가연님이 용국님의 허리 또 아프면 전화 연결로 진행합시다라고. 아, 안 됩니다. 전화 연결하면 출연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 네, 나와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전화 연결했었는데 그때 안 나갔군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 뭐 출연료인데 생동감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어색하더라고. 그렇죠. 예, 네, 뭐 교통방송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네 용인에 나와 있다든가 뭐 예. 이런 느낌 들어가지고 전화 연결은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네. 발음을 제대로 해달래요. 노쇠화냐 노쇠화냐. 뭐 안 좋은 거 둘 다 그냥 포함하시면 예. 됩니다. 후손이 나오지 않는 노쇠화냐라고 하신 분 있는데 네. 여러분은 뭐 다를 것 같아요? 아 이거 이제 병원 가가지고 엑스레이 같은 거 이제 딱 찍지 않습니까? 그 의사 선생님 보다가 그게 아니 이거 되게 그만하세요. 네. 네. 뭐 하려고요? 아니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얘기인데 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네. 퇴행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 그거는 진짜 어쩔 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체감 딱 느끼는 순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여러분 얘기입니다. 노쇠한 노쇠라고 하시면 되고 강낙이라고 부르자 그냥. 예. 이젠 노쇠하다라고 하시면 되고 건강 챙기시죠 여러분. 노래진다라고 하시면 되고 네. 예. 자 박가연님 62세 엄마가 졸린데도 불구하고 용국씨 듣는다고 참고 있어요. 한 말씀 해주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62세 분이시면 누님이시네요. 예. 누님 감사합니다. 뭐야 방금 보낸 분이잖아. 이름이 같으신데. 네. 자 6577님 용국님 허리 다쳤는데도 저렇게 방송하러 오는 거 보고 진짜 열심히 산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산 때가 언제인가요? 지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봐왔는데 이 형은 항상 열심히 삽니다. 저는 그냥 하는 일이 안 돼서 그러고 중간에 사기당한 거 잘못해서 그렇지 네네. 일은 진짜 성실합니다. 뭐 시간 이런 거 약속 칼이에요. 네.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 그렇죠. 야, 동안줄이 하나 내려와야 되는데 이 정도 했으니까 솔직히 이만큼 오는 겁니다. 네. 클린스만 배워라라고 하신 분이니까 허리야. 그렇죠. 네. 정영구 씨한테 좀 배워야 돼요. 네. 여러분 이 정도 해야 망가져도 조금 고개는 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게으르기까지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9891님 개그맨들은 끼가 많아서 성대모사가 사물소리 모사 같은 목소리 개인기도 있던데 용국님은 어떤 개인기가 있으세요? 저는 뭐 특별한 개인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사물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민상 씨가 잘하시는 거고 저는 뭐 특별히 성대모사나 이런 쪽이 아니라서 네, 나이가 좀 들고 그렇죠. 이분의 네. 그 개인기는 사실 그 방송에서는 쓰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발레키사 아저씨라든가 어디 뭐 네. 술집 사장님이라든가 자, 김유경님 해외 베테랑입니다. 한국에 한 달간 휴가를 나왔어요. 용국스님네 곱창집을 못 갔는데 네덜란드 돌아갔다가 3년 뒤에 올게요. 그때까지 잘못되지 말고 가게 유지해 주세요. 3년이면 좀 긴 거 아닌가요? 많이 긴데. 아니 한 달이나 휴가 나왔는데 한 번을 곱창집을 안 온다는 건 별로 갈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사연만 띡 보낸 것 같습니다. 자기 왔다 갔다. 3년 뒤에 오겠다? 3개월도 아니고. 네네네. 예. 일단 기다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요. 네. 많이 기네요.
자, 막나가는 용안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자, 막나가는 용안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남자분입니다. 네. 여사친이 있습니다. 저랑 성격이 워낙 잘 맞고 취미나 취향들이 비슷해서 둘이 영화, 전시, 연극 등등도 같이 보러 다니며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썸인 줄 알았는데 여사친에게 남친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너무 좋은 친구라며 자기 남친에게 절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이거 정말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걸까요? 네, 착각입니다. 간단하지 않나요? 착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 슬프네요. 그렇죠. 닉네임부터 혼술 납니다. 잘못됐다는 얘기죠. 아. 성격이 워낙 잘 맞고 네, 본인 생각이죠. 취미나 취향들이 비슷해서 본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네. 확인된 바죠. 이게 참 누군가가 나랑 잘 맞는 것 같다. 왠지 뭐 우리 말을 안 해도 좀 통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의 착각이 거의 99.9%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답이 또 문장 안에 들어있어요. 데이트 아닌 데이트. 그냥 데이트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우리가 뭐 편의점 가서 물건 살 때 얼굴 보듯이 그렇게 만나는 만남. 예. 채팅창에 다 맞지만 얼굴이 안 맞겠지라고 하신 분이. 얼굴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중요하죠. 아니 이 여사친분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즐기시면서 순간순간 정말 가뭄에 콩나듯 이 순간 이 남자가 남친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네, 진짜 순간은 아, 하긴 했다 여자도. 왜냐면 예. 공연장을 간다든가 좀 조용한 곳 분위기 있는 카페 가면 내 앞에 있는 남사친을 보고 만약에 이 남자가 내 남친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다가 바로 접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니 얼굴이 용서가 안 돼. 그게 진리죠. 네. 그게 진리인데 이제 그거를 어느 타이밍에 했느냐가 문제예요. 이게 아. 조금 그래도 후반부에 했으면 약간의 가능성이 있었던 건데 오. 초반에 하고 바로 접고 그냥 남사친 모드로 얘는 그냥 나랑 같이 다니는 애 뭐 이렇게 갔으면은 이제 되게 슬픈 거죠. 제 생각에는 아마 초중반에 했다가 그 특별하게 할 일도 없는데 영화나 전시 연극 이런 거를 하면서 이 홈슬러 분께서 돈도 좀 많이 내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 아닌 관광 아닌 이런 이제 자기의 즐거운 거리들을 누렸다가 보면 볼수록 얼굴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야 어떡하지? 특별한 만남 없을 때까지는 얘를 만나야겠다.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러다가 이제 남자친구가 딱 생겼을 때 바로 소개시켜준 걸 보니까 아니야 우리. 그거를 이제 확정을 받기 위해서. 아, 이젠 꺼져. 네.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무조건 생기자마자 진짜 얼마 안 됐는데 소개시켜줬을 거예요. 네네. 그런 눈빛으로 나 보지 마. 난 아니니까. 아 그동안 참고는 있었던 거구나. 네. 근데 자꾸 이제 네가 선을 넘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관계를. 그쵸. 아 근데 어쨌든 고려는 했을 것이다 여자분은. 한두 번 했어요. 아, 키스하는 상상했는데 바로 접었던 거다라고 하신 분이. 키스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 손잡는 정도로. 네. 그냥 이렇게 얘랑 같이 좀 더 있으면 어떨까. 바로 네. 본인 따귀 때렸을 듯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이게 본인이 약간 이 그 자격지심 이런 게 있어서 못 물어봤을 거예요. 내가 고백하면 받아줄 거야? 이렇게라도 이제 하는 게 약간 좀 자기가 숫기가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쫄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조차 못하고 그냥 자기는 오늘 계산 내가 할게 뭐 이런 느낌. 얼마인가요? 이거 말하다 보니까 카운터에 있는 직원만 얘기했지 이 여자분이랑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그 전부터 준비가 돼 있던 겁니다. 잘못됐지 뭐. 그래요. 네. 아, 어쨌든 완결된 사연인데 저희가 또 너무 말을 많이 건 것 같습니다. 아니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걸까요가 아직까지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거 이 남친까지 생겼는데 뭘 부정해요? 일단 얼굴 부정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께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아직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시면 여사친의 남친과 내 얼굴을 비교하면 됩니다.
이래서 내가 혼자구나. 이렇게 간단하죠? 예. 네. 채팅창에 술 많이 마셔라라고 하시면 많이 마시라고요? 이게 그나마 따뜻한 메시지네요, 그죠? 많이 마시라는 게? 넌 좀 많이 마셔라 이렇게 신문 있고. 그리고 혼자. 예. 자, 그러면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일반 사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9158님 남자분입니다. 머머리로 산 지 15년 됐습니다. 아, 오래됐다. 탈모 때문이 아니라 멋으로 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머리를 다시 기르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모공이 막힌 것 같아요. 얼굴은 남자답게 못생겼는데 머리를 심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게 뭔가요? 전 남자답게 생겼는데인 줄 알았는데 못이 하나 박혀있네요. 막혔네요. 예. 얼굴은 남자답게 못생겼다. 채팅창에 전군 사격 중지라고. 아니, 앞에 분은 엄청 따발총으로 쏴대더니 이분은 사격 중지. 예. 머머리로 산 지 15년 됐다 그랬습니다. 이제 다시 머리를 길러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다. 대충 15년의 공백 동안에 연애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타이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연에 적어주신 건 탈모가 아니라 멋으로 밀기 시작했는데 모공이 막힌 것 같다. 전문가 입장으로 봤을 때 네네. 모공이 막힌 게 아니라 머리를 밀어서 탈모가 온지 몰랐던 겁니다. 정확한 거예요. 네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얼굴이 엉덩이 되어 있는 경우 있거든요. 아니, 모공이 막히면 엉덩이 되어 있거든, 얼굴이. 아니, 본인이 지금 밀고 다닌다고. 아, 그냥. 제 경험담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머리 엉덩이는 좀 별로야, 개인적으로. 이거는요, 어떻게든 고민 많이 해보셨겠지만 머리 심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심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을 텐데 이게 나중에 모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꼭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완전히 이제 밀면 네. 이제 모공이 막혔다. 네. 어느 부분은 이제 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옮겨 심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머리는 옆머리랑 뒷머리는 탈모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가장 중요한 부분. 딱 보자마자 눈에 바로 띄는 부분 이 앞에. 네. 예, 이 가운데가 나가다 보니까 잘못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뒷머리, 옆머리 다 쥐어뜯어도 앞머리에 모자라요. 근데 머리 심는 걸 얘기하신 거 보니까 어느 정도 부위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고민하지 마시고 심을 거면 당장 심어라. 당장 심어라. 네, 무조건이다 이거. 생착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네네. 그래도 일단 15년 됐으면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제 뒤에까지 막히면 머리 아픈 상황 나옵니다 진짜. 일단 심자. 그래요. 네. 채팅창에 괜찮아 그냥 못생긴 건데 탈모 탓하면 된다고. 진짜 나쁜 사람이네. 못생긴 건데. 진짜 나쁜 사람인데 아이디가 배형 사랑해요. 왜 내 추종자야? 아이디 바꾸세요. 아, 그냥 네. 탈모 탓을 하면 된다. 네네.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이 머리 털이 없는 사람 중에 잘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머리를 심는 게 낫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인생도 막혔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인생은 막히지 않습니다. 연애가 막혀 있는 거죠. 그건 막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뚫리진 않았지. 네. 무소유 네. 그 자체라고 하신 분 있는데. 네네네. 무조건 심으시고 네네. 이제 왜냐면 자신의 만족감이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아 내가 좀 머리가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할 때가 오면 이거는 어차피 뭐 본인이 결정한 거니까 한번 심는 거. 근데 그거 아시죠? 뭐요? 머리를 심었다가 다시 밀면 흉터 때문에 다시 미는 게 이상합니다. 흉이 지기 때문에. 다신 못 민다. 네, 다신 못 밀어요. 네. 근데 뭐 머리가 있을 때는 없었어요. 여자친구 없는 건 마찬가지니까. 지금 하고 싶은 거 하자. 예. 그런 느낌입니다. 심는다고 달라질까라고 하신 분 있고요. 머리는 달라지겠죠. 머리는 자, 달라지지.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머리 심을 때 얼굴도 같이 심자.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누나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제의 텐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으로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고민 해결 뒤에는 정용국 씨가 강한 일침을 쏴드리니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5933님 개인 사정으로 퇴사 후에 1년가량 쉬다가 이직했습니다. 근데 출근했더니 제 옆자리 동료가
00년생으로 저랑 띠동갑보다도 더 차이나요. 새로운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친해지려는 노력을 해보는 게 나을까요?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일침 바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5933님께 용국이의 일침. 노력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쪽에서 친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멀어지고 싶어하죠. 띠동갑 이상이면 00년생이니까 지금 24살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30살 후반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과 내가 친해지겠다는 상상조차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먼저 가서 이렇게 좀 뭔가 좀 말도 좀 걸고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복학생의 한 3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그 조교랑 같이 수업 듣는 느낌이지. 복학생의 3배 난이도. 교수님이랑 네. 같이 있는 느낌이. 같이 교수님이랑 같이 때문에. 밥 먹고 커피숍 가고 이제 땡스타그램 올리고 잘못했지 벌써 그림 자체가. 예. 아니 일단 공감대가 없어. 네. 네. 같이 핫플레이스 가가지고 찍고 막 네. 이렇게 업로드 같이 하자. 막 투샷 찍자. 이거 친해지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본인이 노력한다 그래봤자 소문도 안 좋게 날 뿐더러 우리 후차스 할 때 감독님이 그랬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이분 닫고 지갑을 열어라.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평판은 나쁘게 나면 안 되니까. 네네. 네, 근데 회사 동료지만 그냥 동생이 어린 걸로 내가 베푸는 입장으로 가시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것 같다. 성별이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 정도로 네. 거리를 좀 불가근 불가원으로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야, 공공연수 진짜 어리잖아요. 30대 후반 네. 분이랑 말 거의 안 할 겁니다. 네, 진짜 안 할 것 같아 나는. 뭐 필요한 말은 해야죠. 업무. 네. 네. 초과 좀 갖다 주세요. 끝. 퇴근해 보겠습니다. 예. 끝. 이런 거죠. 더군다나 옆자리 동료가 일을 그곳에서 더 오래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선배는 아니지만 직급은 더 높겠지만 본인이. 성규 씨는 예. 만약에 이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데. 회사를 몇 개월 일찍 들어왔다고 선배님이라고 부릅니까? 아, 선배는 아니죠. 보통 저희 이제 경력직으로 들어갔겠죠. 그래요. 저는 그냥 야 이렇게 부릅니다. 필요 없고 야 이렇게 부릅니다. 예. 자, 1603님 잘 다니던 회사가 망하면서부터 하는 일마다 안 풀려요. 이런 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일하며 만난 사람들을 다 정리해 버렸는데요. 몇 년을 그렇게 정리했더니 남은 사람이 몇 없네요. 무너진 인간관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은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잘못된 경험이 많은 용국 스님이 알려주세요. 잘 다니던 회사가 망하면서 하는 일이 안 풀린다. 당연한 얘기죠. 네. 예. 전문가 입장에서 보자면 안 풀리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자면 일이 안 풀렸기 때문에 회사가 망한 겁니다. 회사가 망해서 일이 안 풀리는 게 아니라 네네. 그때부터 본인의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회사 관련된 사람들을 회사 일로 만나야 되는데 회사를 안 다니니까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음흠. 이런 걸 갖고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너진 인간관계가 아니라 일단 비어있는 잔고를 채워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무조건 하십시오. 예. 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집에 누워있을 시간도 없고 나이가 젊으시다면 뭐 투자 쓰리자 해가지고 기죽어 있는 본인의 그 약간 의기소침해 있는 마인드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일 뭐 어려운 거 힘든 거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일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해야 내가 좀 일이 되고 있구나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자꾸 혼자 오래 계시고 생각이 많아질수록 이거는 뒤로 퇴보합니다. 100% 경험담. 사람들을 정리하고 뭐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다시 일으키고 뭐 이것보다 잔고부터. 네. 네, 일단 잔고가 지금 너무 없다. 빌리세요. 빌리라고요? 무조건 빌리세요. 은행에서? 네. 은행에서 빌리든 지인한테 빌리든.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을 다 정리했다는 거. 한번 빌려라도 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 그냥 이게 정리하는 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빌린 다음에 정리되거든요. 예. 50, 100 얘기했는데 30도 안 빌려준다고? 정리가 돼요. 근데 이미 정리를 해버렸잖아. 이게 그냥... 이런 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다 정리해버렸는데 이럴 게 아니라 빌리고 자동정리인데 내 모습을 보여주면 그쪽에 정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만날 때마다 빌려달래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자기가 본 게 잘못된 겁니다. 대출 정리가 있는데 그쵸. 아차차
예, 그쪽에서 나를 보고 판단하는 그 약간 생각할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너무 스스로를 판단한 거야. 그러면 이 정리만 안 했어도 한 500 이상 들어올 텐데 어차피 갚을 돈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자신이 이렇게 사람들과 얘기도 좀 하고 약간 자금이 좀 채워져야 예. 약간 좀 의기충만해서 올라가는데 지금은 체력도 뭐 희망도 돈도 약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뭐 이거 잘못했다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고를 빨리 채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지금 본인 자기에 대한 그 성찰이 강한 분인 것 같으니까 네. 만약에 진짜 대출을 통해서 대출이라는 게 인생에서 뭐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동반자죠. 동반자라고요? 동반자인지는 모르겠고요. 반려대출. 예. 반려대출. 아니 반려대출이지 솔직히 예. 대한민국 집사람 사는 사람 봐봐요 다 대출이지 그렇죠 뭐 반려라고도 네. 할 수 있고 반려대출이에요 예. 뭐 필수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창피하면 안 된다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네. 그걸 갚기 위해서 아마 또 열심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예. 의기소침하는 거는 솔직히 지갑이 얇아지면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대인관계도 안 나가게 되고 예 그러니까 동반자 대출. 듣자고 하신 분 있어요 대출은 나의 동반자라고 예 대출 좋은 거예요 대출 나올 때가 행복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가서 회사 그만둔지 최대한 적게 되다 보니까 가셔서 신청해 보시고 예 그만 얘기하시고 알겠습니다 자 역시 금융 상담엔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하신 분 있고요 예 자 1603님께 용국이 1침 무너진 인간관계 말고 무너진 신용이 올라가야지 돈이 많이 나옵니다. 딩동댕 아닙니까? 대출기간 신용 좋아야 돼요. 네. 세상에 나쁜 대출은 없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고금리가 살짝 있긴 있는데. 네. 세상에 나쁜 대출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전 써봤습니다. 참고로 설명해드리면 요즘 제일 높은 대출 금리는 19.9%다. 20%. 네. 자, 7586님 여자분입니다. 아, 저는 서너 살, 3살에서 4살 아가들부터 초딩 아가들한테 인기 폭발이에요. 오. 신기하게 전혀 모르는 아기들이 갑자기 어디선가 달려와서 안녕하세요. 언니 어디 살아요? 몇 살이에요? 하며 계속 질문을 쏟아내요. 아이들은 외모에 있어 냉정하고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왜 남친이 없을까요? 아이들이 절 좋아하는 이유는 뭘지도 궁금해요. 아, 이거는 뭐 답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자, 아기가 뛰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어디 살아요? 이렇게 반갑게 몇 살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엄마보다 이쁘기 때문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건은 딱 그겁니다. 이 어린이들이 볼 사람이 누가 있어? 학교 아니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 가서 선생님, 엄마 끝이에요. 근데 엄마보다 좀 더 젊어, 좀 더 예뻐. 그러면 그렇게 여자애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거예요. 딱 그겁니다. 제디션이 뽀로로 닮은 듯이라고 하십니까? 그런가? 푸바오 닮은 듯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린이들이 다가오면 얘네들은 아 굉장히 그 솔직한 애들인데 아 얘네 하는 말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여자분은 엄마이기 때문에 아하. 엄마보다 그냥 이쁜 겁니다. 아기 상어 닮은 거 아니냐고요? 예, 방귀대장 뿡뿡이까지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모욕적인 캐릭터 활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캐릭터는 안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형탈상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그냥 뭐 구체적인 것도 없이 인형탈상 뭐야? 아무거나 그냥 상상하라는 얘기잖아요. 아, 인형탈상이라고 인형탈상. 그냥? 아, 그냥? 예. 야, 네. 공룡 닮았나 봐. 이거는 그냥 모욕이죠. 예. 그래도 3-4살 정도 되면 약간 사리분별하는데 그래요. 일단 뭐 외모가 호감이란 뜻인 것 같습니다. 뭘 닮았든 간에. 네, 뭐 나쁜 거 아니죠. 네. 근데 이제 그 자신이 비유하는 대상이 똑같은 나이대 여성분이 아니라 이제 학부모다. 요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 착각을 좀 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네. 네네. 힘내십시오. 스펀지밥. 이건 차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분께 용국이 1침. 아이들보다 남자가 외모에 더 냉정합니다. 우리는 비교할 상대가 많잖아. 네, 여기는 엄마밖에 없고. 네, 그런 겁니다. 그렇죠. 네. 왜 아이들이 외모에 가장 냉정하다고 생각할까요? 주변에 남친이 없으니까요. 얘기를 안 해주니까. 자, 악동 뮤지션의 다이너스워 듣고 돌아옵니다. 자, 여성 청취자 다이러스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다이노스워 들었습니다. 자,
고민 상담소,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네. 서민기님 남자분입니다. 친구들과 10년째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회비 35만 원이나 밀리더니 최근엔 모임 참석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네요. 회비는 나중에 내도 되니까 모임에는 나오라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아들, 딸 돌잔치도 모두 회비로 내고 친구들 모두 참석했었는데 받을 거 다 받고 모임 안 나오는 친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대로 탈퇴를 시켜야 할까요? 야, 솔직히 뭐 세상에 영원한 건 없는데 가장 많이 갈라서는 이유가 돈 문제다. 10년째 동안 모임을 갖고 계시는데 결국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다 알고 있었죠? 이분이 먼저 스타트를 한 거죠. 먹튀. 네, 먹튀 한 거죠. 예. 근데 굉장히 착하다. 일단 회비는 나중에 내도 되니까 한번 얼굴이나 보자 이렇게 꼬신 건가? 그렇죠. 나오라고. 멱살 잡으려고. 예. 나가지고 나오면 이제 다들 우당탕탕탕 나와가지고. 그렇죠. 예, 묶어놓고. 근데 지금이라도 차단을 시키셔야지 나중에 괜히 또 돈이 더 커지면 이제 개인 고소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톡 다 캡처해야 되고 법무범이 만나다 보면 힘들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정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꼭 있어요. 사람이 안 변하는 건 아닌데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 되게 얄밉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뭐 이거 갖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회비 모임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35만 원 언급하신 걸 보니까 좀 금액이 적은데 많이 불어난 것처럼 보여요. 네, 이거 갖고 일단 벌써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손절해야죠. 네. 금액 자체가 이제 뭐 그동안 네. 그렇게 막 한 번 낼 때 많이 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 번 모인 게 35만 원이니까 지금 화가 나신 5만 원짜리 모임인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작다. 너무 소소하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만 원짜리일 수도 있어요. 예. 네. 아 솔직히 우리가 35만 없어서 안 주겠습니까? 있는데 안 주는 거야 그냥. 예. 네. 그런 심리거든요. 35만 원이 없겠어? 그냥 먹튀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기서 나중에 전화번호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빠. 먼저 손절하자. 네. 딱 정답이다. 만약에 35만 원을 또 못 낼 상황일 경우에는 네. 네. 그럴 때도 이제 연락을 안 해주는 게 또 나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꼭 나중에 돈 급하거나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일단 이 돈을 내고 한두 달 정도 있다가 다시 또 뭐 돈을 빌린다든가 이런 금융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경험담입니다. 자, 네. 서민기님께 용국이의 일침. 상황이 안 좋아진 거 보니까 이혼했나? 아니 전화를 못 받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예, 네. 네, 여러 가지 다 했는데. 정은경님 네. 여자분입니다. 제 조카와 절친 조카를 소개팅 해주기로 했는데요. 제 친구가 갑자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조카가 아까운 것 같다면서 없던 일로 하자고 하네요. 제가 생각하기엔 제 조카가 더 아까운 것 같은데 어이없습니다. 서로 감정이 좀 상한 상태인데 이대로 파트내면 될까요? 일단 소개팅을 강행하는 게 나을까요? 이거는 뭐 바로 일침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은경님께 용국이의 일침. 소개팅 강행까지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이쪽 조카가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떨어지니까 강행을 얘기를 하지. 답은 이미 문제 안에 있어요. 네. 예. 괜찮으면 무슨 강행을 해. 그런데 강행을 하는 게 나을까요? 밀어붙여. 이거는 예. 내가 뭔가 약하다는 얘기야. 이쪽이 조금 더 미친다는 얘기죠. 네. 이미 뭐 사연 속에 본인의 숨겨놨던 마음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예. 어쩔 수가 없죠. 이거는. 아니 뭐 조카끼리 소개팅을 강행을 해요. 더비야 더비? 네, 완전 더비 맞대결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 분이 본 게 맞는데 내가 예. 너무 내 조카를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더 아까운 것 같은데 하지만 머릿속에 움직이는 걸 강행시켜야겠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진행시켜. 예. 예. 이제 보통 결혼할 때 아들이 좀 못 나오고 딸이 좀 이제 상대방 그쪽 며느리 될 사람이 괜찮으면 어떻게든 결혼 성사시켜야 된다. 예.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살짝. 그렇죠. 예, 그런 느낌입니다. 아하. 불리한 쪽에서 이렇게 마음이 달아올라요. 네네. 예. 무슨 청문회도 아니고 그죠? 뭘 강행해요? 그 예. 소개팅 하나인데 네,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뭐 예예. 사실인가 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 소개팅이라는 거는 네. 이제 뭔가
서로 좋은 감정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어거지로 붙여서 이렇게 무슨 닭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일단 밀리는데 벌써. 야, 봐! 만나!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만나면 서로 더 안 좋아지죠. 예, 예. 더 안 좋아지고 누가 봐도 일단 그 전부터 이제 밀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판을 뒤흔들려고 했으나 그쪽에서 차단됐습니다. 소개팅 뒤에 강행이 붙으니까 이렇게 재밌네요. 소개팅 강행군. 예. 실패. 조카 얼굴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이제 뭐 우리 알죠. 어쨌든 그 일단 애초에 그 친구분이 갑자기 자기 조카가 아까운 것 같다면서 없던 일로 하자고 한 이유는 뭘까요? 갑자기 소개팅을 해주기로 했다는 건 본인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합의한 게 아니라 예. 아, 소개팅 해주면 좋겠다. 어때? 그래봐 나중에 한번 하지. 날짜 언제 잡을 건데? 아 진짜하게? 아, 내 조카가 아깝지.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아. 합의된 게 아니라 예예. 자기 생각. 아. 그러니까 강행까지 나오는 겁니다. 대충 뭐 술 한잔 하거나 이제 그냥 밥자리에서 네. 야 우리 조카 우리도 조카 있는데 어때? 야 그럼 한번 잘 만나게 하자. 그러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약간 축기가 올라간 상황에서 둘 다 그런 상황에서 한 건데 나중에 진짜, 진짜로 하려고 하니까 어? 예? 아니 아니지 얘는 부사? 어? 아니야 부사? 예, 네, 그래서 애도 아니고 판도라의 상자가 푸사 함께 열리면서 네네. 이제 강행이라는 단어까지 본인이 적게 되는 결과를 갖고 왔네요. 그렇습니다. 슬픕니다. 자, 일침했죠? 네,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우리 조카의 자웅을 괴롭자라고 일기토요. 졌어요. 졌어요 이미. 네, 네. 예. 이동건님 남자분입니다. 친구가 요즘 모임에 자꾸 여친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서 오징어라고 놀리는데요. 아 미트급도 없이 뭐야? 아, 이미 흥겨워요. 네, 아. 자 여친 없을 때는 괜찮은데 여친 있으면 외모로 놀리니까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진짜로 화를 내자니 아직 친구 여친이랑은 제가 안 친해서 불편해요. 어색한 상황 만들고 싶지도 않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이거 진짜 웃기다. 이거 한 줄씩 보잖아요. 예. 완전 붙어서 돼버립니다 지금. 아니 더 웃긴 게 뭐냐면 여친 없을 때는 괜찮대. 예. 여친 없을 때는 야 오징어 이래도 상관없어. 예. 근데 야. 여친 있을 때 하니까 어이씨. 왜 갑자기 또 사실 얘기하고 그래. 여친 있을 때는 얘기하지 말아야지. 어. 예. 근데 이거 갖고 솔직히 화내는 게 굉장히 추하죠. 나중에 뭐라 그럴 겁니까? 오징어. 뭐 얘기하지 마. 이게 갑자기 얘기할 자체가 예. 벌써 이상하잖아요. 그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친구 여친이랑 안 친해서 불편합니다. 앞으로도 안 친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 지금. 친구 여친이랑 언제 친해지려고. 친해진 경험이 지금까지 있었나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내 여친을 데리고 나올 확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임은 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네. 네. 친구 여친이 편하고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오징어라고 부르는 발언이 불편해야 되는 건데 지금 뭔가 초점이 안 맞았어요. 루트레이님의 지적이 정확합니다. 아 여친 없을 때 괜찮은데가 나 너무 웃겨요. 여친 없을 때 예. 괜찮은데 예. 나 오징어니까. 근데 갑자기 여친 있을 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예. 예. 이게 바로 노량 대첩인가요?라고 하십니다. 예. 예. 노량 진 대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자친구가 있으면 본인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정체를 너무 까발리다 보니까 네네. 이때는 하루 쉬자. 먼저 확인해서 여자친구 나온다 그러면 집에 있자. 예. 네. 함진아비들 사연인가요? 라고 하시면 아, 근데 어떻게 생겼길래 예. 보자마자 오징어라 그러지? 함진아비. 한 판은? 예.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제가 새별명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갑오징어. 갑이란 얘기죠. 배성재 텐 오늘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자 정영국 씨가 오늘 허리가 아파서 네. 워낙 좀 독하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일단 뭐 오징어는 오징어니까요. 네. 자 정영국 씨 다음 주에 뵙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끝곡은 잇지 케이크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